네,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, 트위! 센세이션, 안녕하세요, 에스나입니다. 이렇게 급시작하네요. 네, 시작. 오늘은 SF9 멤버들이 SF9 멤버들의 서로를 얼마나 잘 아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. 바꿔 사는 거 그러면 살짝 MSG 첨가합니까? 해도 서로 기분 나빠하기 없어요. 왜냐면 이거는 게임일 뿐 뭔가 뭐 시청자 여러분들 또 팬 여러분들을 위한 약간 일종의 재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멤버들 서로 기분 나쁘기 없기. 오케이. 그러면은 게임은 이제, 게임일 뿐. 네. 하지 맙시다.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곧 멤버를 뽑아서 이제 멤버를 이제 해볼 건데 그 판타지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이제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댓글로 누가 제일 잘 따라했는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야, 댓글.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Let's go. 자 다들 오세요 누가. 자 그럼 이제 노우 씨가 승리내는 인성 씨입니다. 아 이거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? 네 제가? 저희가 좀 더 격한 반응으로 맞아줘야 재밌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해요. 네. 나는 뭐 없을 텐데 나는 원래 그 가벼운 거 할 수 있는 거야. 네. 저 앞에서 잠시만요. 아 기분 나쁜 거 아니죠? 기분 나쁜 거 아니죠? 3단 콤보가 있거든요. 네네네. 아니, 2단 콤보가 있어요. 네네. 바로 계속할게요. 네네. 아 이건 너무 가능한데. 아 그래요? 앞에서 해보라고. 아니 나 인성씨 인성씨가 한번 설명해주세요. 이게 뭐 하는 건지. 아 일단 왜 하는 건지 먼저 설명해주세요. 아, 왜냐면 제가 안으로 교정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네. 이게 밥 먹고 나면 이게 좀 간지러워. 아 또 TMI까지. 그래서 그 심심할 때이네요 이렇게. 자 그럼 이제 다음 주호씨입니다. 주호씨는 찬이씨를 골랐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거의 자거나 아니면 그냥 계속 게임기를 이러고 새벽 한 3, 4시까지 예 게임을 네. 한다. 그것도 뭐 없어요? 마지막으로? 아 찬이랑 제가 요즘 게임 몇 번 했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그때 제가 몇 번 이겼거든요. 아 예 전 6등분짜를 아 어떻게 했어요? 그게 아니고 어 지금 하고 있어요 게임하겠습니다. 네. 게임 집중합니다. 네 찬이가 또 게임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열심히 했어요. 네. 저 태양씨가 뽑혔는데 태양씨 어 있나요? 태양씨는 제가 따라하기에 너무 고수라 괜찮아요 여러분 뭐라도 어려워도 뭐라도 하면은 뭐라도 나옵니다. 조금 더 아, 네, 태양이 형은 내 전문인데 저게 너무 아 근데 저는 태양 깔라요. 근데 저 태양이 대한 게 전 이거밖에 없거든요. 적극적으로 아, 뭔지 아세요? 로봇캅인가요? 아니요, 이거 콘서트 때. 아, 근데 잘 때도 저래요, 근데. 콘서트 아, 진짜요? 잘 때 아, 맞아요. 태양씨가 잘 때 이거 안대랑 귀마개를 하더라고요. 아. 근데 뭐, 태양이 고상반가이잖아요, 고상반가.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. 태양씨, 잘하네요. 태양씨. 아니, 제가 봤을 때는 인성씨한테 넘어간 것 같은데, 어떨 때 하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. 그러니까 그 저희 단체 연습할 때나, 네네. 그럴 때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이나 그럴 때, 네. 노래 연습을 하더라고요. 맞아요. 평소에 되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. 그때 뭐 갑자기 연습하다가 옆방에. 오리지널 한번 그런 건 가능한가요? 아, 어떤 느낌인지. 예. 크라이. 어 맞아요. 약간... 맞아요. 아 맞아요. 맞아 그거. 어 똑같네요. 세준이가. 어 귀여워. 좋아요. 저도 편해요. 자 그러면 이제. 태양 씨가 준비한 로운입니다. 로운 씨. 아 로운이 없는데. 로운 씨 같은 경우는 특징이 그래도 나름 있는 편이죠. 저도 생각나는 게 하나밖에 그죠. 뭐야? 자 빼서. 어 뭐야? 아 마이크. 아 이어. 맞아. 이어 마이크를. 맞아요. 로운 씨 같은 항상 손이 붙어 있어요 무대할 때. 한쪽은 안무를 하면서. 디제잉이에요 디제잉. 안쪽은 안무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붙어 있는 편이거든요. 그렇죠. 저는 이제. 왼손이 왼쪽 귀에 없으면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해. 아 이제는 왼손이죠. 아, 뭐야. 최근에 네네. 옷을 빌려간 적이 있는데. 아 네네네. 그거 어, 뭔가 있나 본데. 아 그 옷을 빌리는 과정. 네네. 형. 아니. 메소드 연기하시네. 인성 보이는데. 아니 우리 파고요. 우리 파고. 잘했어요. 형. 아니,
이제 영빈 씨를 뽑았는데 영빈 씨는 흐름을 굉장히 잘 흐름을 잘 타요. 그러니까 뭐 판타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니까 컴백에 대한 주제를 얘기를 한번 해주고 계세요. 아 근데 컴백 이번에 어떤 컨셉으로 할지 진짜 너무 아 빨리 컴백 빨리 편집 안 잡고 아니 근데 컴백, 컴백 말고 그 컴백 지금 또 아 저 진짜 와 진짜 아 저 진짜 그리고 영빈 형 웃을 때 얼굴이 찌그러지는 그 경향이 있거든요. 이렇게 약간 그럼 이제 바로 찬이 씨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찬이 씨 누굽니까? 저는 아니 이렇게 왜 찼어? 제일 멋있는 사람이에요. 네. 휘영이가 너무 순삭히 나왔네요. 자 닭고기입니다. 휘영이가 아 이거 머리 고정을 해서 못하는데 항상 네. 머리 넘기는 습관이 있어요. 그 머리를 넘기면서 눈을 개슴치하게 뜨는 거 네. 있잖아요. 머리. 맨날 거울을 뺏어서 머리 말릴 때 전체같이 아 맨날 막 이러면서 막 몸 막 아 그런 거 있어요. 저 휘영씨 똑같이 다 저도 하나 있어요. 휘영씨 맨날 춤추다가 구석에 가서 이렇게 다 추다가 구석에 가서 복근을 한 번 쥐어버렸어요. 왜 그런 거? 아니요 요즘 그렇게 안 하고 자신감 생겨서 네. 아예 옷을 상체를 탈의하고서 아예 그냥 진짜 아, 진짜 있어. 어 근데 그런 거 있긴 해요. 본인이 얼굴 이러진 않는데. 근데 뭐 제가 말한 거는 거예요? 이런 이유가 있어요. 왜요? 왜요? 그러니까 이게 복근을 보려고 가는 게 아니라 배가 간지러워서 올리는 형이 그때마다 왜 올리냐고 물어보는 거고. 아니 그거 왜 올립니까? 간지러워서요. 아...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.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해보십니까? 일단 생각나는 것만 네네. 첫 번째 무대할 때 아, 약간 벌써... 멋있으려고 할 때 나오는 표정 일단은 약간 조금 살짝 좀 몸이 힘들어 있어요. 왠지 모르겠어요. 몸이 일단 힘들어요. 난 잘 몰라요.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. 그리고 항상 보면은 눈썹에 뭐 붙었는지 계속 눈썹 닦아요. 계속 아 이렇게? 아 이렇게 아 입술도 살짝 그리고 살짝 리허설 할 때마다 예예 그 예 하고 예예 예 아 이런 게 있고 그건 본인 아니에요? 이거 있잖아 어 항상 하는 게 있어. 뭐라 그러는 거예요? No, we're gonna do it again, right? 너네 우리가 다시 할 거 알고 있지? 우리가 다시 시작할 거 알고 있지? 이런 느낌이 근데 한국어로는 못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너네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거 알고 있지? 소리 질러라! 이상하잖아요. 멋있는데? 아 이게 약간 이상한 약간 또 그 말에 제가 또 한국어로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오케이.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생각나는 거는 좀 주어가 평소에 걸을 때 네네 포즈 뒤통수통 하지 않아요? 네, 그 약간 좀 특유의 포즈가 있더라고요. 주호는 항상 네. 걸을 때 약간 이렇게 약간 골반 빠진 것처럼 가파요? 네 맞아 맞아 약간 이렇게 걸으면서 네네 네. 이 바이브로 약간 말도 아~ 하더라고요. 바이브 네. 그리고 네. 또 하나는 답답하거나 할 때 네. 그 숨을 좀 크게 들으면 조금 좀 신선한 공기를 네. 많이 마시 아~ 좀 유입시키려고 자기가 가진 폐활량에 비해 더 많은 숨을 못 할 때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 하는 버릇이 있는데 네 그럴 때는 아 몸이 꼭 이렇게 되나요? 아 그 숨이 발 뒤꿈치까지 들어가요. 반전까지 마시더라고. 아 어 좋아요 좋아요. 아 근데 재윤씨입니다. 재윤이는 워낙 팬분들도 많이 아셔가지고 아 네네네 세 가지 많이 알아요? 많이 알지 않나? 본인 맞아요. 멋있는 옷을 입었을 때 아 맞아요 맞아요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한 거 계속 있거든요. 아 맞아요 맞아요 그 한때 그 모나미룩이라고 네 하얀색 한창 거. 유행했던 네, 네. 근데 너가 그랬나? 누가 형 그거 계속 입어요? 그러니까 재윤이가 약간 원짢았어. 약간 원짢았는데 네. 화낼 순 없으니까 아 맞아 멋있지 않나? 멋있지 않나? 아 그거 말하는 거죠. 와이드 팬츠. 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코트 많이 입잖아요. 아, 저 최근에 일하는데 그 재윤 씨가 그 코트를 많이 입었었어요. 그 전날까지도. 그래서 주호 씨가 어 형 너 그거 코트 한번 입어도 돼? 하니까 재윤 씨가 오늘 입을 건데 아 얘는 그 전날 입지를 네, 입었거든요. 전날 입은 걸 봤어요. 그 주호 씨는 또 오늘은 안 입겠지 하고 재윤 씨한테 물어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죠 옷이. 아 근데 전 좀 감동이네요. 아 많이 알고 있죠. 그 윙크 날리는 것 같아요 저한테. 아 밖으로 숙소에 있으면 윙크를 날리죠. 쉴 때도 없이 갑자기 지나다 어 형이
이제 이렇게 멤버들의 각자의 성향을 각자 파헤쳐봤는데 생각보다 아홉 명의 멤버들이 개개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놀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게임장님? 네. 영상을 보시는 그 많은 판타지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 어느 멤버가 누가 제일 잘 따라했는지 댓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돌아가는 명예뿐 지금까지 SNS 스쿼드 감사합니다. 아, 이빨 감지.